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커리큘럼에 보면 이게 선생님 이름이 킹콩이잖아. 그래서 거기에 따서 어법 킹이라는 강좌가 있어. 교재 제목도 그래. 그 다음에 구몽킹이라는 교재하고 강좌가 있어. 요게 이제 기초고. 이거 다음에는 정명숨으로 문제를 푸는 스킬 안 쓰고, 그게 이제 수직도 개가 있고, 아, 나는 정면승부 아니고 스킬 써야 되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9플러스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40회 모의고사로 와. 모의고사가 40회야. 그냥 이걸로 끝이야. 알았어? 되게 간단하지. 근데 이거 말고 선생님 이제 부수적으로 너희들한테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가 빈칸 백제에서 빈칸만 100문제 졸라 푸는 게 있어. 빈칸 이제 체화시키는 강좌. 그 다음에 흐름이라는 거 이제 순서하고 전체 흐름, 글의 흐름만 100문제 열심히 푸는 강좌가 있어. 이제 40회 모의고사 하면서 이거 끝나고 나서 아, 나 이거 빈칸만 좀 연습하고 싶다. 흐름만 연습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듣는 강좌지. 지금이 1월 17일이지. 1월 17일인데 지난 12월에 이거하고 이거를 교재 판매를 중단했어. 굳이 사겠다고 하면 이거 이제 아 근데 이제 교재 판매를 중단하고 애들한테 PDF 제공한 건 니네가 다 알고 있지.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자신은 실물의 교재가 필요하다. 이런 애들은 대치동에 있는 대치 우리 학원에서 그 교재를 살 수는 있어. 근데 뭐안 사도 PDF로 이제 다운받아서 하면 되지. 왜 그러냐면 승부는 거의 요세 권의 교재에서 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이거 이제 뺑뺑 여러 번 돌려라 이렇게 PDF 제공했는데 오늘 선생님이 PDF 제공을 하나 더 공지에 올렸어. 오늘부터 니네 다운받을 수 있어. 집에 가서 메가패스 있으면 빈칸 백제 수강 신청해. 수강 신청한 다음에 이거 PDF 자료실 올렸으니까 다운받으면 돼. 그러면 교재 한 권이 그냥 다운받아서 니네 패드 속에 집어넣으면 돼. 알았지? 이거. 왜 이거를 PDF로 제공을 하게 됐냐? 그거 좀 설명하려고. 아, 이 40회 모의고사 때문에 그래. 40회 모의고사가 4년 전에 40회 모의고사를 만들었어. 잘 알고 있겠지만, 원래는 70회 모의고사를 만들었지. 그때 이제 목적이 사설 모의고사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내가 양질의 모의고사를 싸게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70회 모의고사인데, 70회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회사에다 주니까 회사에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 70회 모의고사 이만한 거야. 무거워서 애들이 못 들고 다녀요. 그래서 그걸 40회로 줄인 거야. 근데 이 40회 모의고사를 만들면서 모의고사를 40개나 만들어야 되니까 문제를 다 끌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 40회 모의고사에서 많은 부분이 빈칸 백제에 있는 지문에서 가져다 썼어. 그럼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오는 애들한테 여기서 본 지문하고 여기서 본 지문이 똑같으면 이거 좀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내가 빈칸 백제에 있는 게 여기에 확 많이 들어가면서 빈칸 백제를 지난 4년간 강의를 안 했어. 강의를 안 했어. 그렇잖아. 애들이 돈 주고 교재 사는데 문제 똑같으면. 올해 6월에 완벽하게 새로운 빈칸 백제랑 완벽하게 새로운 흐름 백제가 이두 권이 그때 출시가 돼. 4년이 걸렸어. 여기에서 여기 들어간 문제 다 빼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거 채워서 중복되지 않는 빈칸 백제 만드는데 4년 걸렸어. 6월에 이두 개가 올해 6월 6평 끝나고 나서 6평 끝나고 나면 이제 빈칸이라고 순서 뭐 이런 거 어려운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 하라고 만드는.
그럼 이제 이거랑 이거를 해도 중복되지 않고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문제 이게 중복은 되지만 좀 버리긴 아깝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다 뭐 이걸 다 수강하는 애들도 아닐 수도 있잖아. 어차피 새로운 교재 6월에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 이 온라인을 보면 이제 뭐 많은 사연들이 있어. 너희들이 현장에 오는 거면 전국적으로 봤을 땐 좀 괜찮은 거야. 교재 한 권 사기도 힘든 친구들 많이 있어. 그래서 이거 푼 김에 이거 풀었어. 잘했지? 오늘 우리 지금 19 플러스 9 하고 있잖아. 19 플러스 9인데 오늘 어느 부분 하고 있어? 빈칸 하고 있지? 빈칸 나하고 아홉 문제 풀었잖아. 다음 주에 누나가 몇백 문제 너희들 현장용 빈칸 왕창 또 줄 거야. 근데 오늘 저녁에 이것도 수강 신청한 다음에 이거 PDF로 다운받아.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 명저였어. 너무 책이 좋았어. 그래서 여기다 다 때려 넣었었거든. 그래도 여기 있는 문제 따로 풀면 연습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메가스터디 전국에 있는 회원들도 이거 다 다운받아서 문제 풀고 모르는 거 메가패스 있으면 공짜잖아. 틀린 문제만 좀 강의 좀 듣고. 특히 여기 현장에 있는 애들은 오늘 마침 빈칸 했으니까 전부 이거 다 다운받아서 패드에 넣고 거기 있는 문제도 풀어보고 대립구조 뭐 매력적인 오답 따위는 없다. 확실하게 선지 구별하는 거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 PDF, PDF, PDF. 알았지? 오케이? 화이팅!